제가 투더 코페에서 저한테 차 구입에 관한 거 물어보시는 분들께 항상 하는 얘기가 용도와 조합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도에 맞는 차와 조합 요거를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특히 카니발 같은 이런 차가 이제 용도를 다들 생각해서 사신 거잖아요. 카니발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큰 차가 필요 없는데 사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타고 짐도 꽤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렇게 여행 갈 때나 아니면 짐 실을 때 캠핑할 때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로 많이 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카니발의 용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조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보고 말씀을 드리고, 강천부에 도착하면 경관도 좀 찍더라고요. 와, 저기 산이 뭐 거의, 여기가 문경새재인데요. 아, 정말 새도 넘으면서 쉬어간다는 그 문경새재 같네요. 정말 무슨 산이 아니라 무슨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현대 기술로 구멍 뚫어가지고 최대한 서울까지 가는 직선화 구간인데, 옛날에는 이 산을 다 넘어서 과거 시험치로 간 거였죠. 자, 그래서 아무튼 카니발은 카니발은 어떤 사람이 사면 좋은가? 먼저 고민할 것도 없이, 요즘 잘 없지만 자녀가 셋 이상이 되시는 분들 카니발 강추입니다. 옛날,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 시절에는 뭐 소나타 정도 되는 차에 뒤에 3명, 저희 때는 뭐 외동이 잘 없었고 2명이 제일 많았고 셋도 꽤 많았거든요. 2명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3명도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외동은 저희 때가 한 반에 54, 5명 정도였는데 한 반에 한 2명 정도였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이 한 가구당 한 대의 그 자동차가 보급되던 시기잖아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방금 그 장벽 같은 그 산을 지나고 나면 약간 평탄한데, 저기 저 산 이름 너무 궁금한데 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무슨 성 같아요. 성 만들어 놓은 성 모양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산이 많은 게 너무 신기하다 하더라고요. 정말 이리 돌아봐도 저리 돌아봐도 산밖에 안 보이는 산악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세 명인 가정들도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소나타만 타도 되게 이제 그 가정이 좀 부유한 집이었잖아요. 엑셀 프레스토 정도 되는 사람들은 공무원 가정 그 정도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90년대 초반 얘기예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었고, 90년대 중반쯤부터는 소나타가 거의 대중차가 됐고, 그 다음에 2000년부터는 그랜저 XG가 거의 보급차처럼 돼버렸는데, 97년도에 나왔네요 그랜저 XG가. 그러고 보니까 IMF 때 나온 차니까. 아무튼 그 차에 요즘 준대형보다도 작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 대형이라 해봐야 이제 지금 중형차 정도인데, 거기에 뒤에 세 명이 가운데 좌석에 끼어서 탔습니다. 주로 뭐 막내가 덩치 작다는 이유로 가운데 앉고 그랬었죠. 그리고 뭐 잠깐 탈 때는 사실 가운데 자리가 앞에도 잘 보이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인기가 좋은 자리이기도 했는데, 시대가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요즘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짐도 예전에 벌써 훨씬 많고요. 그래서 육아 용품 중에 하나가 SUV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자녀가 여럿이라면은 펠리세이드나 아니면 카니발까지도 이제 보게 되는데, 셋이면은 사실 아무리 펠리세이드가 3열 공간이 크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트래버스 같은 차도 3열이 큰 걸로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카니발보다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카니발은 3열이 엄청 편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인 남자인 제가 3열에 탈만할 정도예요. 편하다가 아니라 탈만하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SUV의 3열은 약간 무닝 경차디 좌석 같은 느낌이 있죠.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이거든요. 문제는 공간이랑 뭐 의자는 그렇다 치는데 뒤로 갈수록 이 바운스 되는 충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운전자가 엄청 살살 과속방지턱을 넘지 않은 이상 뒤에선 점프를 합니다. 멀미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 3열에 앉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카니발조차도 그런데 다른 차들은 더 심하니까 이제 3명인 가정들이 주로 카니발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로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 차가 2021년 3월식인데요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2020년 봄부터 이제 확산이 많이 되던 시기였고 2021년도 그래서 코로나 한창일 때인데 차를 뽑을 때 세 달이 걸렸는데 저희 차 출고된 이후로는 저기 뭐냐 반도체 이슈로 차 출고가 늦어졌어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영상 올렸는 포르쉐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이슈로 출고가 거의 되지 않고 막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옵션도 막 빠지고 막 이랬던 시기인데 이 차까지가 괜찮았어요. 그 이 뒤에는 이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자동차 키 리모컨에서 슬라이딩 도어랑 이런 게 다 조절이 되는데 그런 게 막 빠지는 버전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 출고받고 몇 달 뒤에 한번 기아 자동차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카니발은 계약하면 1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중고로 팔았으면은 거의 새 차 값으로 팔 수 있었던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타고 공짜로 타고 팔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그 우리가 일명 그 뽑기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는 뽑기 운이 뭐 완벽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명 양품을 받았다 그러는데 살짝 불량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닌데 에어컨 가스가 계속 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AS로 뭐 다 되긴 하는데 뭔가 품질에 대한 믿음이 조금 신뢰감이 좀 떨어지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한창 카니발 조립 라인에 뭐 발로 차면서 조립하는 모습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막 퍼지는 시기였는데 이 차를 발로 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에어컨이 안 나오길래 뭐 에어컨 가스가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에어컨 가스를 충전을 했는데 또 금방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동네 기아 오토큐에서는 안 돼서 이제 조금 더 큰 직영 오토큐에 가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주행에 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2021년도부터니까 3년 조금 넘었잖아요. 3년이 조금 넘으면서 그저 센터페시아 여기에서 잡소리가 납니다. 이게 계속 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황인데 지금 정확히 제가 판단 안 되는데 저기 내부 순환 장치가 바뀔 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짝 거슬리다 하게 좋은 차는 아니구나 그냥 일반 보급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뭐 역시 운전에 문제는 없으니까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닌데 약간 작동할 때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좀 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는 시동 걸면 초기에 일로 뭔가 하여튼 꾸르륵꾸르륵 하는 소리가 뭔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런 소리 느낌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좀 나거든요. 초반에 냉간 시에 그거 말고는 품질에 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집에서 현대자동차 위주로 많이 샀다가 2011년에 그 소렌토 R을 샀을 때부터 기아차를 몇 개 구입을 했는데요. 2011년에 소렌토를 사고 2021년에 카니발을 샀으니까 약 10년 동안에 품질 향상은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SUV와 미니밴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10년 동안 좋아진 게 뭐냐면은 제일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풀오토 에어컨 있죠. 이게 사실 말이 풀오토 에어컨이지 독일차처럼 온도 맞춰놓고 가만히 냅두는 걸로 안 맞아서 계속 온도 바꾸고 내기 손대고 막 자꾸 그랬거든요. 그래도 마음에 들게 안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21년 이 카니발 타보니까 거의 지금 독일차만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3도, 24도, 25도 정도에 맞춰놓고 오토로 해놓으면 거의 손댈 거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좀 춥다 싶으면 온도만 조금 올려주고 덥다 싶으면 온도만 좀 낮춰주고 오토를 또 3단계로 돼 있어요. 오토가 3단계로 돼 있어가지고 좀 세게, 좀 약하게, 중간, 그 다음 좀 약하게 이렇게 오토를 자동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마음에 들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성장인 것 같아요.
히터도 마찬가지고 이 공조장치가 독일 프리미엄 급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제가 뭐 조만간에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제네시스 G 시리즈 또는 뭐 GV 마찬가지로 다 이거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산차만의 최대 장점이 뭐냐, 이 내비게이션과 공조장치가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터널 같은 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우리 아버지들이 항상 하는 게 있었죠. 예전에 창문 다 올려라, 그래서 창문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내기 외기 문 닫는 거, 이거를 현대 기아차에는 이게 잘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앞에 터널을 인식을 하면 창문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외기 내기 순환 버튼을 이제 내기 순환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 것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죠. 이게 제네시스급에 가지 않고 일반 보급형 차에서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큰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보기 편하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처음 써보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이거 애프터마켓 거 쓰는 게 훨씬 낫다, 순정 뭐 별로 안 좋다, 업데이트 하기도 힘들다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다 업데이트 해주고 내비게이션의 정보 그때그때 아주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터널이나 이런 거 연동도 참 좋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속도 이것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맞춰 놓으면 구간 단속일 때와 구간 단속이 아닐 때 다 구분해서 구간 단속일 때는 계속 그 정규 속도로 이제 운전하게 되고 구간 단속 아닐 때는 그거보다 조금 높게 해놨더라면 카메라 근처에서 이제 속도를 낮추고 카메라 지나면 내가 원래 맞춰놓은 속도로 가고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자율 주행도 꽤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반자율 주행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거나 편하게 쉬겠어 이러기에는 부족함이 많고요. 주로 이제 애기들이 있는 집에서 많이 차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워줄 수 있는 범위에서 뭔가 흘렸을 때 정도 아주 잠깐 이런 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살짝 도움을 받는 정도로는 아주 쓸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커브가 심할 때는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내기 순환으로 바뀌었죠. 다 닫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한 게 아 역시 국산차는 한국인 입맛에 잘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장이 아니라 1열의 승차감은 세단 못지 않습니다. 정말 편해요. 운전하기도 편하고 다만 이런 차 처음 모시는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유리창이 너무 넓고요. 크고 넓고 저쪽까지 굉장히 멀리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도 공간도 되게 멀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대시보드가 이 정도 높이 있다면 한 단계 낮은 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트럭 느낌 처럼 이제 낮게 배치가 돼 있는데 트럭처럼 핸들이 뭐 이렇게 누워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내려가 있고 리어뷰 미러는 또 되게 멀리 있고 그래서 여기 공간이 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극장 화면 같은 느낌으로 와이드 대형 극장 화면 같이 그래서 여기도 경치 굉장히 좋네요. 지금 이런 게 경치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고요. 여행 가기에 그래서 되게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롤 같은 게 이런 게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편안하다고 느낄 정도예요. 너무 물침대처럼 심하게 옛날에 뭐 XG 같은 그런 차처럼 물컹물컹하지는 않고 그냥 현대 기아차에 익숙한 보통 사람들이 제일 그냥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이에요. 탄탄한 거랑 살짝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편합니다. 1열은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런데 뒤로 갈수록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2열부터도 저는 승차감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니발을 꼭 사야 되는데 내가 뒷좌석 2열에 많이 탈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9인승인데요. 7인승을 구입하시고 7인승에 그 좀 더 좋은 좌석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면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뭐 기본적인 그 승차감 자체는 여전히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좌석이라도 조금 더 편한 좌석이면 좀 나을 것 같다 이 정도고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지만 SUV 2열보다는 편한데 이제 요즘 거랑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예전에 느꼈던 그 소렌토 2열은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소렌토 R 2열이 3열 느낌이랑 조금 비슷한 편이고 그보다는 좀 나은 게 카니발 2열입니다.
1열은 세단에 거의 근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열은 SUV의 승차감과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되고, 3열은 SUV의 2열이나 경차 뭐 등등의 승차감 좀 안 좋은 차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인승 살까 9인승 살까 11인승 살까 이걸 또 고민을 이제 카니발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 고민이 그건데, 일단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되니까 110km 이상 제한도 있고 해서 뭐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사지 않으실 것 같고요. 7인승과 9인승은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7인승의 경우는 2열이 굉장히 좌석이 좋긴 한데, 대신에 3열이 벤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단의 뒷좌석 같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명이 주 승객이다 하시면 7인승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6마리 9인승이지 실제로 6인승에 가깝거든요. 5명이나 6명이 주로 많이 탄다, 탈 거다, 타야 한다 라면은 9인승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때는 없었는데 제가 사고 난 다음에 캠핑을 할 수 있는 아웃도어 트림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2열과 3열 의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밀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을 최대한 당기고 3열도 최대한 당겨도 뒤에 트렁크 공간이 짐 실기에는 꽤 넓은 공간이 나오는데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웃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밀면은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가 되나 봐요. 근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누워서 차박이 가능할 정도로 간다면은 쓸모가 있을 것 같고, 뭐 그 정도 아닌 어정쩡한 크기면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인승 산 거를 후회하지 않는 게, 저희 가족 4명과 부모님 2분 또는 한 분을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걸 산 건데, 5명이 나름 편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근데 5명만 만약에 주로 탄다면은 7인승도 괜찮은 게, 그 벤치형에 가운데 앉으면 또 편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6명이 탈 일이 꽤 많다 싶으시면은 9인승도 괜찮다 이거고요. 7인승으로 가면은 뭐 좋죠. 근데 가격이 좀 더 이제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열이 좌석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다 카시트를 꽂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열에 카시트를 꽂을 거면 또 9인승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또는 성인이 또는 고등학교 좀 되는 키가 큰 그런 사람이 2열에 앉았을 때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거고, 카시트를 앉아야 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앉기가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차를 사서 오래 타면서 폐차 시킬 때까지 한 20년 가까이 탈 거다, 그러려면 나중에 2열도 좋은 거, 좋은 좌석이 좋겠다 그러시면 그렇게 하는 게 또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은 당장의 용도에 맞게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열은 주로 카시트를, 지금 보시다시피 양쪽 다 카시트가 끼어져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평상시에는 이제 이분 아주 잘 양보하시네요. 그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말이 9인승인 게 1열 2명, 2열 2명, 3열 2명, 4열에 벤치 형태로 3명인데 이게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접혀져 있는 상태고, 이 2명, 2명, 2명에 이 3열로 돼 있는데 이거를 사람이 앉을 정도로 최대한 밀어 놓으면은 뒤에 그 트렁크 공간이 뭐 아주 작진 않지만 뭐 그냥 적당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캠핑 가고 하긴 좀 좁거든요. 그래서 저희 4명의 가족이 캠핑 갈 때 어른 2명 타고 아이들 뒤에 카시트 해서 2열에 타고 최대한 앞으로 당겨요. 그 카시트니까 무릎 공간 이런 게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앞으로 당겨 놓고, 3열은 끝까지 앞으로 당겨 놓으면은 뒤에 트렁크 공간이 꽤 넓거든요. 거기에 냉장고 싣고 뭐 겨울에는 팬히터 싣고 텐트 싣고 충분히 뭐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밑에를 그런 걸로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테트리스로 뭐 쌓고, 그 다음에 3열 의자 위에도 꽤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복도 공간에 긴 거 놓고 뭐 이러면은 정말 모든 걸 갖춘 그 캠핑,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맥시멀리즘 캠핑 장비를 다 실을 수 있어요. 위에 뭐 툴렉 이런 거 설치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지금 캠핑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의자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1열은 어른들이 앉고, 그 다음에 운전석 뒤에 첫째 아이 그 카시트를 꽂아놓고요. 그 첫째 아이 카시트 그 뒤에 3열에다가 둘째 아이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를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열과 오른쪽에 3열 공간을 비워둬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 오른쪽으로 1열, 2열, 3열을 어른들이 다 앉습니다.
왼쪽 라인에는 운전석만 어른이 앉고 2열도 아이가 앉고 3열도 아이 앉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2열에서 뒷좌석의 공조장치를 컨트롤하는 장치가 2열 천장과 기둥 사이에 붙어 있어서 저걸 조절하기에 어른이 있는 게 나와서, 그리고 2열에 양쪽 다 카시트를 끼우면 3열에 어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2열의 오른쪽 좌석은 좀 비워두는 게 평상시에는 유용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 다섯 명이 탈 일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섯 명만 되면, 어른 두 분 다 모시게 되면은 9인승 이상의 미니밴에 6명 이상이면은 버스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고 부모님 모실 일이 꽤 있는 그 6명 정도의 가족이라면은 당연히 9인승이 아주 돈 좀 뽑고 남을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 사니까 사실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여섯 명 탈 일은 많은데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으로 탈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3년째인데 살 때는 당연히 고민도 없이, 우리 왜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에 차 막혀가지고 막 서 있는데 버스들이 쌩쌩 지나갈 때 너무 부러웠던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당연히 7인승 안 사고 9인승 사야지, 가격도 더 저렴하고 2열에 그 의자에 카시트밖에 안 놓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이걸 샀는데, 한 번도 버스 전용에 올라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차 구매의 조건으로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인승, 9인승, 11인승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엔진의 종류는 가솔린과 디젤과 하이브리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살 때는 가솔린과 디젤밖에 없었습니다. 디젤 2200cc 4기통이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은 3.8인가요? 1800cc. 그러니까 기름을 꽤 많이 먹겠다 싶더라고요. 조용한 건 좋은데 기름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그 소네토 R2000cc였는데 4기통. 힘도 살짝 토크 자체는 전혀 딸리지 않아요. 힘이 셉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넘치는 힘으로 여유있게 가는 느낌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카드라에 의하면 2200cc는 그래도 조금 낫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디젤이면 6기통이면 진동과 소음이 적으니까 당연히 좋은데, 4기통도 이왕이면 2200이 좋겠다 싶었는데 카니발은 2000cc가 없고 2200cc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3년 이상 탔을 때 디젤은 시끄러워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3년 또는 4, 5년 이후 지나면은 그 신차의 컨디션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디젤 자체는 괜찮고 2200cc니까 그럭저럭 괜찮고, 가솔린은 3800이 토크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커서 자동차 세금 낼 때도 부담이 될 것 같고 기름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용도가 짐 많이 싣고 멀리 여러 사람 태워서 여행 갈 건데 기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잘 안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당시에 나오진 않은, 하이브리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엄청 기대한 거에 미치지 못했던 게 1.6 1600cc 가솔린 엔진에 하이브리드를 달았더니 친환경 조건에 연비가 미치지 못해가지고 친환경 차로 분류가 안 된다면서요. 그게 또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1.6보다는 조금 더 큰 가솔린 엔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고, 그래도 아무튼 지금 선택하라면은, 지금 나오는 신차를 선택하라면은 하이브리드와 디젤 중에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가격 신경 안 쓴다면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고요, 가격을 신경 쓴다면 디젤을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제가 안 물어봤으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고, 괜찮을 것 같아요. 친환경이 아니라서 그렇지,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지, 조용하고 진동 없고 하는 게 엄청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돈 신경 안 쓰시면 하이브리드를 사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이라도 그냥 저렴하게 타고 싶은데 디젤 어떠냐, 신차는 당연히 좋아요. 정말 이게 디젤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었거든요. 지금은 어떠냐, 지금 3년 조금 더 지났는데 어떠냐,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디젤 느낌은 있는데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소렌토는 지금 시끄러워서 못하겠다 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아닙니다. 그냥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나 60km 넘으면 신경 안 쓰면은 이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특성은 있지만 잘 모르겠고 핸들이 막 떨린다던가 이런 것도 아직 전혀 없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내 주행이 많거나
좀 느린 속도로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살짝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심차 때 아마 느낌으로 이게 디젤 맞나 싶을 정도가 0이라면은 진짜 구분이 안 간다가 0이 0에서 10까지로 완전 진짜 누가 봐도 뭐 탱크 디젤이 10 그 다음에 이거는 디젤인지 가솔린 구분이 안 간다가 0이라고 치면은 제 체감은 신차 때는 한 1, 2 정도였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3 정도? 디젤인지는 알겠는데 뭐 불편하지 않다 이 정도고요. 앞으로 5년, 7년, 10년 타면은 어느 정도로 진동과 소음이 심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로는 가격 차이가 좀 난다면 하이브리드를 굳이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살 때만 그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고장 났을 때도 돈이 많이 드니까 장기 보유했을 때 뭐 10년 동안 아마 문제 없을 거고 10년이 넘어갈 때는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나 뭐 둘 다 비용은 들긴 들 텐데 저희 집에 소렌토가 4년 됐죠. 14년 됐는데 엔진 관련된 뭐 그런 고장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질 불량 고장이 몇 개 있었고. 자, 그래서 디젤도 괜찮습니다. 제 주변에서 카니발 이거를 타보신 지인 가족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사고 싶어하지 진심으로 다른 좋은 차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카니발도 하나 가지고 싶다. 주변에 보니까 골프 칠 때도 4명이서 이 골프 4세트를 다 싣고 4명 이동하는 거는 진짜 카니발 만한 게 없더라. 그래서 골프 치러 갈 때도 쓰고 가족들끼리도 쓰고 법인 차량으로 해서 직원들 복지용으로도 쓰고 뭐 다용도로 쓰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꼭 법인차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 더 사서 그렇게 가족 여행과 골프 여행 뭐 이런 거 할 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직원 복지로 이거 생각하신 분 정말 괜찮은 게 제가 그 북유럽에 한번 가보고 덴마크 2018년도에 한번 가보고 정말 인생을 좌우할 만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여행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많이 했는 편이었었는데 예전에는 인도 갔을 때는 처음으로 여행 가서 충격을 받았고요. 북유럽에 덴마크 갔을 때는 또 다른 스타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여행은 사실 그냥 즐기러 가는 건데 이 인도와 그 덴마크는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는 나라입니다. 특히 그 덴마크뿐만 아니라 그 스웨덴도 한번 들렀는데 그 북유럽은 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을 흔들 정도의 그런 충격을 줬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한 업체 이야기인데요. 그 회사에서 북유럽이 워낙 물가가 비싸고 하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선진국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윤택하게. 그 사람들은 이제 비가 오나 바람이 그 덴마크 살고 있는 지인의 말에 의하면은 겨울에 출근길은 거의 노인과 바다를 찍는 것 같다. 비바람을 뚫고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능성 없잖아요. 자, 그래서 삶의 풍요도는 훨씬 좋은데 이거 마치 그거랑 비슷해요. 서울에서 살다가 그 돈 가지고 그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더 풍요로워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덴마크의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비중도 우리보다 적고 차를 가지고 있다 한들 잘 몰고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차조차도 뭐 골프 정도의 아주 작은 소형차들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BMW 3 시리즈 정도 되면 엄청 고급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문했던 그 회사에서는 몇 대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법인차로 차를 구비해 놓고 주말에 그 이제 미리 직원들이 예약을 해서 장부에 작성을 하면은 그 법인 차를 빌려간다 그래요. 빌려가서 가족들이 여행 가는데도 쓰고 그렇게 회사에서 복지를 직원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을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집에서 뭐 밥하고 이런 시간을 줄이고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와라. 마인드 너무 좋지 않아요?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 그러니까 아침 잠을 더 자다가 아니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아침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점심 그러니까 아침도 있지만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을 거잖아요. 점심 먹는데 예약을 또 미리 받아가지고 저녁 도시락을 포장을 해갈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싸가지고 저녁도 가족들이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라 여기서 밥 싸가지고 가서 그런 회사더라고요.
자동차도 필요 없겠더라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 회사 차 빌린다고 쓰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또 우리 지인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카니발 이거 사서, 그렇게 직원 복지용 그 차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돈 많으시고,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직원, 북유럽 스타일의 복지를 앞서 나가실 분, 그게 앞서 나간다는 뜻이 이제 결국 선진국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다 할 수 있으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앞서 나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회사도 선진화된 회사라면은 좀 앞서 나가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니발은 여러 가지로 용도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가 메인으로 있는데 이 차가 하나 있었으면 싶은 분들에게는 중고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카니발을 메인카 중에 하나로 쓰시고 싶은 분은 새 차를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나누고 싶었던 게, 한 가구에 보통 총각도 차를 몰고 다녔고, 결혼 안 하신 여성분들도 차를 요즘 대부분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그 두 대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지인 중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남자가 투싼을 몰고 있는데 와이프는 티볼리를 또 몰고 있어요. 그러면은 둘 다 SUV고 소형이잖아요. 그러면 용도가 사실 겹치는데, 이분들이 각자 이걸 사는 이유는 다목적으로 산 게 딱 느껴지거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 거면서 디자인도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골랐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에 이 두 대의 조합으로 이루니까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애매모호한 차 두 대가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얘기하기로, 이제 캠핑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대는 좀 큰 SUV, 자녀가 두 명까지는 펠리세이드 정도면 될 것 같고, 넉넉하고 싶으면 두 자녀의 이제 카니발이면 좋은데, 지금 당장에 자녀가 한 명인 가족이라서 카니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펠리세이드, 그래서 또 펠리세이드가 그렇게 잘 팔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펠리세이드를 사는 거 괜찮은 것 같고요. 가성비를 생각하면, 뭐 돈 쓸 것 같으면 외제차로 가면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좋은 차 많이 있겠죠. 네, 일단 국산차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유가 만약 있다면 또 사람들이 폼 잡는 거, 하차감 이런 것도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단을 추천을 드렸죠. 세단과 SUV인데, SUV는 캠핑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차, 그 다음에 한 대는 좀 뭐랄까 좀 세련되고 도시적이면서 깔끔하고 뭐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 세단. 그러면 국산차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네시스밖에 생각 안 나는데, 제네시스 G80 이거나 아니면 그 가격이면 또 외제차를 볼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E클래스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를 특별히 나는 이 차를 좋아한다, 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이 차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 되는데, 보통은 또 다 특히 여성분들이 벤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돈 많으면은 S클래스에 카이엔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랜드로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카니발 롱텀 시승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2021년 3월식이고 지금 64,000km를 조금 넘게 탔는데, 경륜대 기름은 완전 바닥 막 다 따라가는 그 상태 말고 MT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약 10만원 정도면은, 이 요즘 가격에 1500원 정도 하는데요, 풀로 넣으면은 약 1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가솔린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거기에 연비는 어떻게 보느냐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시내와 고속도로의 비중에 따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소렌토 R이랑 비교를 해드리면은, 그때 소렌토 R도 광고할 때 180마력에 연비가 좋다 이걸로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몰아보니까 리터당 15kg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소렌토가 한창 세차 때 연비 좋게 나온 게, 대구에서 목포까지 가는데 거기 옛날에 80km 도로가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80km로 거의 정속 주행을 했을 때 15km 나올까 말까였어요. 14.5만가. 뭐 하여튼 더 연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연비 주행을 고속도로 이런 데서 해보면 소렌토 R로 12km대 나오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연비가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안 나오던데, 이 카니발은 12km는 쉽게 나와요. 12, 13km 쉽게 나오는데 15, 16 나오려면은 좀 정말 조금 신경 쓰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비 운전을 잘 하면 기름을 채웠을 때 1000km 정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도 안 쓰고 타면 850에서 900 가까이 탔던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정확히 체크한 건 아니고 제 느낌에 신경 쓰면은 1000km 뭐 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젤 느낌도 크게 없이 괜찮은 편이고 서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달달거리기는 게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주행할 때는 전혀 몰라요. 실내도 보면은 약간 볼보 느낌의 이 카멜 색깔 시트 이거 말고 검정색과 회색이 있는데 그 제주도에 가족들이 여행 갔을 때 카니발 똑같은 거에 그 렌트한 적이 있었는데 기본 모델을 했더니 훨씬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은 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도 회색보다는 이게 더 예쁘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동안 렌트카에 그 옵션 없는 이 슬라이딩 도어도 손으로 해야 되는 거의 깡통 그 9인승 카니발을 몰다가 다시 대구 도착해서 저희 차 딱 타니까 되게 고급 차 모는 느낌 나더라고요. 자, 요즘 제가 살 때랑 또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샀던 거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웬만한 거 넣었는데 제가 안 넣었던 게 그 컴포트 옵션인가? 그러니까 2열에도 통풍이 있고 그걸 넣으면 뭐 가죽 시트로 바뀌고 지금 이건 인조 가죽인데 나파 가죽으로 넣고 그다음에 여기 콘솔 박스가 한 통으로 연결돼 있는데 뒤에 서랍이 생기는 그렇게 연결돼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를 넣지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아 그게 메모리 시트도 있어가지고 운전석 1, 2, 3, 1, 2까지 운전석에 시트 메모리 할 수 있는 기능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트를 안 했던 게 2열의 통풍이 지금 당장 한 몇 년 동안 4, 5년, 6년 동안 카시트 때문에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다 넣으시는 게 만약에 디젤 구매하셨으면은 하이브리드 사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돈을 아끼셨잖아요. 그거를 옵션에다가 다 쓰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가족들이 온 가족이 타는 거라서 너무 깡통을 타면 좀 불편해요. 제가 그 GR86의 그 반어법 스타일로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GR86에는 직물 시트 너무 좋습니다. 이거 뭐 통풍도 필요 없고 열선도 필요 없어요. 이랬잖아요. 그거는 스포츠 카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고 온 가족이 타는 차면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직물 시트는 불편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옵션이 적으면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반자율 주행도 있는 게 훨씬 편하고요. 여러 사람이 타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뺐던 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그거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만 모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다 보면은 피곤하거나 또 저희는 술을 안 먹지만 술을 누군가는 먹고 하면 또 운전자를 바꿔야 되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거 조절하는 게 귀찮다기보다 남이 바꿔놓은 거를 또 내 걸로 맞추는데 이게 미묘하게 잘 못 찾겠어요.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시트 있는 거 그냥 하시는 게 돈 그냥 몇십만 원 조금 더 쓰더라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명칭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차선 바꿀 때 이 카메라로 화면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런데 운전할 때 본 적은 없는데 깜빡이 넣으면 그 카메라가 켜지기 때문에 지금 차가 뒤에 있어서 잘 못 넣겠네요. 깜빡이 넣을 때 이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을 일부러 여기 뭐가 있나 확인하고 싶을 때 킬 때가 있거든요. 주차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출발하면서 골목길에 합류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카메라를 본 적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를 차선 바꿀 때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골목길 같은 데서 확인할 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다 묶여 있는 게 아마 뒤에 차가 오고 있다고 문 열 때 경고 알려주는 거 뭐 이런 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 관련된 거 다 넣으시고 어라운드 뷰나 이런 게 뭐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게 주차할 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 차가 길이는 뭐 길이도 긴데 길이는 뭐 그래도 대형 세단도 기니까 비슷한데 이 폭이 엄청 넓은 편이에요. 소렌토랑 비교해도 사이드미러만큼 더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 안전 관련된 거 주차하기 좋은 거 이런 거에 관련된 거를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한 번이라도 사고 안 나면 옵션값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고 예방이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도 한번 겪었고 제 아내가 한 2번 정도 겪었는데
후진하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멈추더라고요. 그럼 왜 차가 안 가? 하면서 엑셀을 또 밟으면 또 멈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사이드 미러만 본 거죠. 화면에는 나와도 삐삐삐 소리는 삐 소리가 아니라 삐삐삐 소리 나길래 뒤로 했는데 보니까 그 장애인 분이 그 모시는 그 전동 카트 같은 거 있죠. 그게 이제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차가 안 멈춰줬으면 저는 그 사람을 쳤으니까 어마어마한 피해가 서로 일어나는 거죠. 뭐 크게 다치진 않겠지만 그거를 예방해 준 적이 있었고, 옆에 주차하거나 이럴 때도 누가 튀어나오고 할 때 사람과 부딪힐 만한 상황을 몇 번 잡아줬어요. 얘가. 그래서 안전 관련된 옵션은 정말 아깝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옵션 가격이 좀 비싸다 라고 느끼시면은 또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제가 올려놓은 영상 있죠. 그것처럼 한번 들어가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한번 하시고 기아 자동차에 카니발 구입하실 때 옵션표를 보시면 공짜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족 차고 큰 차고 해서 옵션을 최대한 넣으시고, 이거 인조 가죽이라서 불편한 거는 아직 크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GR86 때 지액 직물 시트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물 시트가 아닌 이상은 땀이 차거든요. 그래서 통풍이 있어야지 사실 쾌적합니다. 그래서 저희 528 살 때 제가 통풍을 그때는 인디비주얼 오더에 넣을 수 있었지만 제가 그건 안 넣었던 게 100만원 정도 옵션 가격이 있어서 안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에 넣을 걸 그랬어요. 제 아내가 요즘 그걸 타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랬는 사람조차도 아 여름에 땀 차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인 이상 그 통풍이 있으면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깡통을 저도 웬만하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카니발만큼은 옵션이 있는 거 과다하게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 상위 등급 있죠.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중간 프레티지 등급인가 이 차가? 하여튼 그 중간 등급에서 그 선택 옵션을 막 넣다 보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 트림에서 꼭 필요한 선택 옵션 몇 개 이렇게 넣는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듀얼 선루프 이거를 넣었는데 선루프를 예전에 되게 좋아하다가 최근에는 선루프 필요 없다는 주의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에는 선루프를 넣었던 이유가, 앞좌석 여기 선루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2열과 3열에 이렇게 긴 차에 뒤에 특히 3열에는 문이 없잖아요. 도어가 없으니까 되게 답답한데, 그 뭐죠, 폐쇄공포증이 없는 사람도 살짝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2열 머리맡과 3열 무릎 사이 정도에 두 번째 선루프가 있는데 그 완전히 열리는 것까지 돼요. 저 부분에 창이 보이는 덜 답답하라고 이제 넣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막고 있었는 것보다 있는 게 더 좋은데, 이제 손해가 있죠. 득이 있으면 실이 있는데, 실은 이제 천장이 불필요하게 무거워진 거 이건데, 이게 스포츠카가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장날 요소가 많다. 소렌토의 그 파노라마 선루프를 그 당시에 마찬가지 이유로 2열 사람이 좀 덜 답답하라고 넣었는데 아직까지 고장 안 나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동을 안 하면 고장이 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움직여주고,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 이럴 때는 무리하게 작동시키지 말고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소렌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브레이크가 너무 밀렸어요. 정말 위험할 정도로 천천히 가야 되는데, 카니발은 우선 나가는 거는 소렌토보다도 더 잘 나가고, 그것도 잘 나갔지만 130까지는 별 느낌 없이 충분히 나갑니다. 140, 제가 뭐 이거를 고속으로 잘 안 타봤는데 전혀 운전 잘 못하는 사람도 그냥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밟으라 그랬을 때 140 무섭다 이렇게 안 느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주행 성능은 괜찮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카니발이 K5와 마찬가지로 과학 소리를 또 듣죠. 심지어 K5 타던 사람이 결혼하면 타는 차가 카니발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그냥 얌전하게 운전을 해요. 우리 그 감독님이 생림 운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생림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 빼주시는 걸로. DL 유리창에 스파르크가 붙어있지만 레이싱하지 않습니다. 레이싱은 트랙에서만. 주행은 너무 잘 나가니까 좀 난폭 운전한 사람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잘 서냐, 이게 문제인데. 잘 섭니다. 잘 서는데 이게
질량이 크잖아요. 무게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에 대한 급작스러운 걸 대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부족함 없이 잘 서는데 이게 위급한 상황에도 잘 설까?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제가 물리학자님과 만나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무거운 물체가 제동거리가 긴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거운 큰 차를 가지고 과속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뭐 정상적인 속도에서 몇 번 밟아보니까 자 이 차를 따라잡기에서 지금 잠시 120으로 가고 자 들어와서는 또 110 도로잖아요. 다시 110으로 가는 이런 운전을 이제 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이 과속을 했을 때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물리학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거리 확보가 나의 목숨을 지키는데 가장 큰 어떻게든 충돌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고 충돌 시점에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많이 뛰어넘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주로 함께 탈 차니까 안전운전 해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차는 굉장히 잘 나가고 제동도 브레이크 성능도 심리안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다. 그렇지만 레이싱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전 주변에 카니발 얘기하시는 분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이거 카니발 짐차 같고 승합차 같고 옛날 봉고차 같고 한데 전혀 안 그렇다고 이거 승용차 같다고 1년에서는 그래서 저희 차 중에 지금 제일 빠르게 키로수가 올라가는 차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자주 많이 탄다는 얘기죠. 제가 2열에 주로 타면 자주 안 탈 것 같아요. 주로 1열에서 운전하거나 옆자리에 조수석에 앉으니까 좋더라고요. 자, 이제는 뭐 거의 다 와가네요.